서해 인근에서 발견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우리 군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는데요.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핵추진 항공모함 진수 계획까지 천명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해상굴기에 가장 위협이 될 상대로 한국을 꼽아 외신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이번 부산마덱스 2023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해군방산 전시회 마덱스 2023의 주인공은 당연히 한국형 항공모함 CVX였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항공모함 CVX가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 모형을 공개하면서 해군의 백년대계가 마침내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 서해와 남해만 봐도 중국 국적의 군함 50척이 활동 중이며 출몰하는 횟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 국방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항공모함은 항공형의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190km 거리까지 다가왔고 2021년엔 100km까지 들어와 맨눈으로도 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법상으로 공해는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더라도 무력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역이지만 중국 해군 이행위가 영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한민국도 중항모를 도입하고 함정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을 조속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중국 이행보에 자극받아 기존 이즈모급 강습 상륙함을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는 등 해상자위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경항모의 완성으로 일본은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비슷한 규모의 군함을 개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곧 일본이 보유한 항모전단은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 사업 역시 연계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이란 전투기나 초계기일기 등의 항공기를 함정에 싣고 다니며 바다나 먼 외국에서도 자국의 공중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플랫폼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인 지형에 맞춰 현재는 KF-21N 함재기 버전을 수용할 수 있는 7만 톤급의 중대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된 항모의 형태에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8개국밖에 없는데 한국형 항모 홍칭 CVX처럼 캐토바 방식을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건 미국, 프랑스, 중국 정도뿐입니다. 이는 캐터펄트 방식이 스키점프대나 유압을 사용하는 이함 형식보다 더욱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항공모함은 설계부터 운용까지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 기술은 제너럴 아토믹스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멀스는 단순 성능 면에서는 증기식 캐터펄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가 간단합니다. 중국은 2016년 푸젠함을 건조하면서 자체 기술력으로 이멀스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수식사마저 캐터펄트 부위를 가려놓아서 모습이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허세들을 생각하면 푸젠함의 이멀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어느 나라도 자체적인 캐터펄트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캐터펄트 기술 자체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때문에 CVX에 이식할 캐터펄트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아무리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정상급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절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수출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만에 하나 미국이 이멀스 수출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F-35의 경우처럼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원자력 방식을 고수하는 미국이 항공모함은 이론상 반영구적인 항해가 가능해 막대한 대외투사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유지 비용만 3천억 원이 넘는 10만 톤 이상 초대형 항공모함을 아득바득 11척이나 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은 무제한에 가까운 전기 에너지를 손쉽게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죠.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에 설치된 벡텔 A1B 가압수용 원자로와 원자로 발전 용층기 터빈은 10만 톤에 육박하는 선체를 시속 55km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레이더, 8연장 마크 29 ESSM 발사기 2개, 21연장 마크 49 램발사기 2개, 엘리베이터 3기, 착함장치 3개를 움직이면서 4,665명에 달하는 승조원이 원활하게 생활할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멀스를 무련액이나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식 추진 방식으로는 절대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의 전력 시스템은 넘치는 건 상관없지만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멀스를 탑재한다면 기존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이상 CVX의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푸제남은 이멀스 3기를 탑재했지만 재래식 추진 방식을 탑재하면서 전력 부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푸제남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멀스를 동시에 운용하지 못하거나 함재기함 시 레이더 성능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대한민국으로서도 전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해결책은 캐터펄트 이함 방식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캐터펄트를 포기하면 결국 남는 건 스키점프대나 수직이 착륙기를 운용하는 방법뿐입니다. 다시 말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를 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기보다는 문제의 피해에 가깝습니다. F-35B는 한계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노즐을 90도 돌려야 하는 구조상 비행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정비 요구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고 기술진들을 모셔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군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함재기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또 수직이 착륙을 위해선 연료 용량과 무장 능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F-35B의 무장 탑재량은 F-35A의 80%, 작전 반경은 260km 이상이 좁습니다. 일단 항속거리는 둘째치고라도 유사시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려면 벙커버스터 운용이 필수적인데 F-35B가 탑재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은 F-35A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눈 가리고 아웅인 중국 푸제남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직이 착륙은 겉모습만 간단해 보이지 이 또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F-35B가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갑판 온도는 1200도 이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갑판이 F-35B의 엔진 열로 인해 변형이 생기지 않으려면 30초 이내에 냉각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이 정도의 특수광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이멀스를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한 전기 추진 형식인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기 구축함인 KDDX부터 이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채용할 예정인데요. 통합전기추진체계는 가스터빈과 디젤엔진에서 발생한 전력으로 함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박추진, 레이더와 함께 레이저나 레일건 같은 고전력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된 엔진인 만큼 상당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퀸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가스터빈 2개와 디젤 엔진 4개로 109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약 15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CVX가 퀸 엘리자베스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제럴드 R 포드급보다는 적은 이멀스를 운용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미 KF-21N 독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멀스와 차세대 착함 장비 AAG 효용성 연구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연구 개발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는 건데요. KF-21, KF-21N과 마찬가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CVX와 KF-21N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력으로 이멀스를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 방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지만 아직 낙관은 이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한국형항모사업엔 기술 문제와 함께 인력 양성과 경험 부족 등 크고 작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해 방식도 문제인데요. 기존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함정의 최대 규모는 만재만 9,0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정도인데 CVX는 경합의 수량만 4,000톤으로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은 항공운용에 초점을 맞춘 특성상 파도, 바람 등 기상조건에 더욱 민감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운용 초기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은 크고 복잡한 구조물이 엉겨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함재기, 헬기, 무장체계 등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특히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 착함을 한다는 것은 파일럿이나 승조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텐데요. 조급함보다는 침착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삼면의 바다를 두고 군사강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마주하누리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했고 국방력 강화를 요구받았는데요.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이 오늘날의 경제강국 방산강자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안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성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